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총괄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린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물꼬를 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검찰은 어젯밤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는 대북 송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배임 혐의입니다. 김 씨는 2021년 쌍방울을 떠나기 전까지 자금 흐름을 총괄해왔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세세한 내용은 금고지기가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 공소장에도 김 씨는 500억 원대 횡령 배임과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규모와 경위, 자금 출처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 씨는 변호사비 대납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